상수의 박인수 교수 소천, 성악가가 감히 가요를 불러 국립오페라단 박인수 퇴출. 죽음이란 톨스토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도 죽음은 다시 살 기회를 주지 않는다. 향수로 클래식 대중화 이끈 국민 테너 박인수 소천.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라는 식구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향수는 1989년 음반 발매 이후 1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클래식 성악가와 대중가수의 협업인 클로스오버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꼽히는데요. 가수 고 이동원과 함께 향수를 불러서 국민 테너로 불렸던 성악가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가 3월 1일 미국 LA에서 별세했습니다. 오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과일 행상,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고학했으며 1959년 서울대 음대 입학한 뒤 대학 4학년 때인 1962년 슈만의 가곡 시인의 사랑 전곡을 부르며 성악가로 데뷔했죠. 당시 피아노를 연주했던 동기인 신수정 전 서울대 음대 학장은 학창시절부터 미성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독일 가곡을 연주할 때면 생각나는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1967년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마탄의 사수 주인공으로 발탁됐으며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전설적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줄리아드 음대 오디션에 합격한 건 지금도 한국 음악계에서 회자되는 일화입니다. 1983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 뒤에도 클래식 음악은 특권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행보를 보였죠. 이 때문에 향수를 발표한 뒤인 1991년 국립오페라단 단원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에서 2000년 전국에서 2000회 이상 공연했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주역만 100여 차례 맡았습니다. 1990년대 열린 음악회에도 단골 출연해서 한국 방송 대상을 받는 등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섰죠. 데뷔 50주년이었던 2012년까지도 매년 50회씩 무대에 섰던 영원한 현역이었습니다. 각별한 제자 사랑으로도 유명해서 대학생과 강사들에게도 무료 개인 지도를 했습니다. 2003년 서울대에서 퇴임한 뒤 백석대 석좌 교수로 옮긴 뒤에도 매주 두 차례씩 공개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으며 현역 가수와 대학 교수들도 그의 앞에서는 계급장을 떼고서 노래하는 제자로 돌아왔죠. 그렇게 가르친 테너 이용훈, 신동훈, 정호연 등은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로 성장했습니다. 크리스천, 박인수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영면하세요.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